안녕하세요. 한인애국단 1932년 그들의 임무 특별기획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 허진희입니다. 임봉기 의사의 상하이 의거 9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상하이 의거를 비롯해 1932년 전개되었던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을 주제로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무조직인 한인애국단의 결성, 그리고 단장 김구의 지휘 아래 단원이 되어 의거에 나선 청년들의 활동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에서는 1930년대 일제 침략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결성된 한인애국단을 살펴봅니다. 이 공간에서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인애국단의 결성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스터는 1931년 7월 한중 농민이 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완바우산 사건을 풍자한 포스터입니다. 이 사건으로 한중 양 국민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제는 중국 동북 지역을 침략하였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일제의 중국 동북 지역 침략과 관련한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가의 회고 등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932년 1월 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까지 침략하였는데요. 이 자료는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후 상하이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보낸 편지입니다. 1932년 1월 31일 작성된 이 편지에는 윤봉길 의사가 직접 목격한 전쟁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인애국단의 결성과 단장 김구, 청년 단원들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31년 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특무대를 결성하기로 하고 모든 권한을 김구에게 맡겼는데요. 이에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어 일제 침략기구와 침략자 처단을 위한 의거를 계획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문입니다. 두 의사는 한인애국단에 가입하는 목적, 타격 대상 등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선서문에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단원이 되어 적국의 수장인 일왕, 중국을 침략한 일제 침략자 등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단원들이 단장 김구에게 남긴 자필 이력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청년들이 단원으로 가입하였을 때 연령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이력서에는 출생지,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이 적혀 있는데요. 목숨을 건 의거에 나서기 전 자신의 삶을 몇 장의 이력서로 남긴 청년 단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원이 된 청년들이 의거에 나서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벽을 뚫고 나오는 청년 단원들, 비밀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 등이 보입니다. 의거에 나서는 청년 단원들의 굳은 결심과 의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시 2부에서는 청년 단원들의 의거를 살펴봅니다. 단원들은 일제 침략자와 침략기구 처단을 위해 1932년 1월부터 5월까지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와 다렌, 국내 각지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한인애국단의 첫 번째 의거는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입니다. 의거는 비록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일제의 수도인 도쿄에서, 그것도 경시청 정문 앞에서 침략의 원흉인 일왕을 공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국일보 등 중국 신문은 폭탄이 불행히 적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는 등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우호적으로 보도하였고, 한중 양국이 일제에 공동으로 맞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독립당 선언이라는 자료입니다. 한국독립당은 이봉창 의거 후 선언문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알렸는데요.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처단하는 9가지 이유 등을 밝히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봉창이 출현할 것이고 한인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의거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는 일왕의 생일 기념식과 일본군의 상하이 침공 전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의거에 나선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파견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등 중국 침략에 앞장선 일본군 수뇌부 등을 처단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세계 신문을 통해 보도되며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윤봉길 의사가 의거 당일인 4월 29일 단장 김구와 작별하며 교환한 회중시계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으니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와 교환하자고 말하며 시계를 맞바꾸었습니다. 전시를 통해 10년 만에 공개되는 이 자료는 무라이 쿠라마츠의 대례복입니다. 상하이 의거 당시 주상하이 일본 총영사 무라이 쿠라마츠가 실제로 입었던 의복인데요. 무라이의 후손 무라이 치토무 씨는 1992년 윤봉길 의거 60주년을 기념해 이 자료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수행되는 동시에 한인애국단은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932년 3월부터 수행된 이덕주 유진식 의사의 조선총독 처단 의거 계획과 1932년 5월 최응식 유상근 의사의 일제 고위관료 처단 계획인 다른 의거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덕주 유상근 최응식 의사 등 청년 단원들은 단장 김구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단원들은 편지에서 의거 실행을 입학, 의거 자금을 학비 등으로 표현하였는데요. 편지에는 의거를 준비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시 3부에서는 한인애국단 의거의 의미를 살펴보며 청년 단원들의 뜻을 계승한 독립운동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어졌음을 기억해봅니다.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며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은 침체된 독립운동의 활기를 불러일으켰고 또 다른 독립운동이 이어져 마침내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한인애국단의 결성 목적을 알린 도해실기입니다. 도해실기에는 한중 양국이 힘을 모아 항일전쟁에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단장 김구의 서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인애국단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인애국단은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투쟁하며 처단 대상은 오직 일제 침략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윤봉길 의사 의거 17주년을 맞이하여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가 남긴 철혈정신이라는 유목입니다. 철혈정신은 쇠같이 단단하고 피같이 뜨거운 정신이라는 뜻인데요. 김구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의 의거일인 1월 8일, 4월 29일에 단원들을 기리는 유목을 남기며 그들의 뜻을 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 후 김구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의 유해 발굴을 추진하였고 유해는 1946년 7월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윤봉길 의사의 유품이자 보물로 지정된 윤봉길 안경집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의거 당시 소지한 유품으로 순국 후 유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동생인 윤남희님은 회고록 윤봉길 일대기에서 유품을 전해받을 당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한인애국단의 뜻을 기억하고 이어나간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하이 의거 당시 주중 일본 공사를 지냈던 시게미츠 마모루가 1945년 9월 미주리 함상에서 일제를 대표해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모습의 영상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일제는 이와 같이 침략전쟁을 계속했지만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한인애국 단원들은 독립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뜻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일제와 끝까지 치열하게 싸웠고 한인애국단원들의 바람처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제 침략이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당당히 맞선 90년 전 청년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